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아침에 멋있다. 멋있다. 저기 인터뷰 가능해요? 네? 인터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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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정말 배가 너무 멋있네요. 네, 품종이 뭐예요? 시베리안 허스키요. 네? 시베리안 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 허스키. 아, 썰매의 개라고 그러나요, 여기? 아닌가요? 네, 썰매개요. 썰매개요. 얘는 몇 살이에요? 10살이요. 10살이요? 네. 너무 잘생겼네요. 네. 우리 개 특징이 좀 있을까요? 개 특징이라고까지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오세요? 네. 그냥 건강하고. 건강하고? 어때? 영리하고 뭐 이런 건 어때요? 영리하고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이에요? 개 중에서는 제일 큰 개인가요? 이 종류가? 아니죠. 더 큰 개도 많죠. 네? 아, 더 큰 개도 있어요. 더 큰 개 종류는 뭐예요? 프레이트 프레이즈라던가. 아, 프레이즈? 아, 프레이즈가 크군요. 뭐 여러 가지만 있는데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네요. 지금 몇 살이에요? 아니야, 몇 살, 저기, 그, 얘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영리한가요? 많이? 보통이죠. 아유, 정말 멋있, 잘생겼네요, 진짜. 이름이 뭐예요, 참? 레드. 레드? 레드. 레드? 네. 빨간색? 네. 아, 레드. 아, 빨간. 빨간. 네, 감사합니다. 네. 행사를 주최하시면 직접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반병택 국무위원 센터장님, 올해 함께 행사를 주관하게 된 세종경제뉴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사 준비에 특히 어려움이 많았던 올해 목요인 수인과 대학과 후배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자랑스러운 충북대학교 수인과 대학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날에 열리는 뜻깊은 행사인 만큼 방문한 어린이 여러분들이 본 행사를 통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간직하여 가정에 기쁨을 주는 모습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제29회 충북대학교 반려동물 한마당에 오신 모든 여러분 모두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반려동물 축제가 열리고 있는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입니다. 학장님의 인사 말 및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청경한 하늘이 높고 푸름이 다가오는 가정과 어린이날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 수의과대 학생들이 열정과 정성으로 준비한 2017년 반려동물 한마당에 오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하고 수의과대학교 반려동물 한마당 레이가? 와, 레이보다 제가 피레니즈인가요? 예, 예. 아, 정말 크네요. 몇 살이에요? 네 살 넘어왔어요. 네 살 넘어왔어요? 이야. 그 네. 방송에도 나온 그 개가 있었죠. 뭐지 이름이? 네, 상근이. 상근이. 예, 예. 상근이 같은 견종이에요. 상근이와 같은 종류예요? 예예. 예. 그 상근이는 참 죽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아요? 네,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정말 개. 너무 잘생겼네요. 네. 너무 잘생겼나? 그만. 예.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야, 정말 인물 났다, 인물 났어. 아니야, 못 봐. 못 봐. 기다려. 근데 걔가 좀 순한가요? 저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순하구나. 근데 웬만한 사람은 빨리 딸려다닐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예, 힘들 것 같아. 정말 이렇게. 기다려.
오늘 뭐 출전하나요? 아니요, 그냥 내년 그냥 참가만 해요. 참가만 해요? 네. 아이고. 요게는 저기 맹인 안내견인가요? 뭐죠? 네,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어, 맹인. 기다려. 예, 맹인 안내견이죠? 어, 10년 정도. 어, 근데 굉장히 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정말 순하다고. 네, 오늘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네, 개판입니다. 예, 네, 아주 강아지들 풍년입니다, 여기. 어? 야, 정말 강아지들. 오늘 강아지들 세상. 네, 풍년. 아, 어서 요게는 말티즈라고 그러나요? 예, 예, 말티즈. 어, 이쁘긴 해. 요게는 이름이 성이 뭐? 포메란. 예? 포메란. 포메란. 아, 일로 와요. 한마디로 오늘 개판입니다. 개판입니다. 어린이날, 강아지 날. 네, 어린이날이 아니고 강아지 날입니다, 지금. 강아지 날. 어린이날에 강아지 날. 얘는 품종이 뭐죠? 이름이? 뭐? 프렌치 불독. 프렌치 불독. 네. 어, 불독에 속하네요. 네. 어, 그러면 냉수성이 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오늘 정말 개판입니다. 우리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주최하는 반려동물 대축제. 에, 정말 완전히 개판이네요. 개들이 그냥 개들 세상을 만났습니다. 예, 온갖 종류의 개들이 지금 여기 잔디밭에서 놀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예, 예, 근데 아까 그 어떤 부스에서 들은 얘기인데, 예, 개도 치매가 걸린다는 사실. 저도 치매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예, 개도 치매가 걸린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통해서 우리 치매 치료약을 지금 임상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임상실험이 성공하면 우리 인간한테 적용되는 치매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충북대학교 반려동물 축제에 와서 치매 치료제가, 우리 인간한테 적용될 수 있는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특허약이 나올 거라는, 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안고, 지금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예. 우리, 요, 걔는, 뭐죠? 이게 리트리버예요. 리트리버. 어, 골든 리트리버. 예. 맹인 안내견이죠? 예. 어, 굉장히 착하다고 그러세요? 보니까? 예, 착해요. 모플러를 예. 들은 거 보니까 여자인 것 같아요? 아닌가? 남자예요? 남자예요? 하여튼 남자라도 굉장히 순해요? 네, 되게 순해요. 어, 몇 살입니까? 한 살 반이요. 한 살 반? 예. 어, 한 살 반인데 다 커버렸어요? 좀 더 클 것 같아요. 어, 보통 성견이 되려면 몇 년이 걸려요? 한 2년까지는 큰 것 같아요. 네, 2년까지 걸리고. 굉장히 좀 순종적이죠? 네, 되게 순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맹인들을 안내하고, 맹인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하는 우리, 예, 다시 한 번. 이름이? 레이예요, 레이. 아니, 이름이 레이고? 골든 리트리버. 그, 골든 리트리버. 아유. 뭐, 털 색깔도 골든이네요. 예.
금수저 물고 난 거 태어난 것 같아. 금수저. 네? 금털 물고 태어난 게. 아유, 잘생겼다. 야, 우리 저 유튜브 시청자한테 인사 한번 해줘요. 아유, 잘생겼다.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다. 오늘 정말 개판입니다. 개판입니다. 네, 가자. 네, 일로 와. 어디 가, 인마, 일로 가자니까. 우리 정말 잘생겼네요. 털이 아주 그냥 뭉실뭉실. 우리 개 품종 이름이 뭐죠? 무슨? 스코틀랜드 쉽독인데요. 네, 스코틀랜드 쉽독.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아, 잘 많이 키우는 게. 많이 키우는 게 아니고. 일어나세요. 원래 이렇게 털이 많은 개인가요? 예, 예, 원래 양치기계라. 양치기. 양치기 하니까 알겠습니다. 양치기. 양치기. 양 모는 개구나. 아이고. 몇 살 됐어요? 아, 1년 7개월 정도. 성견인가요? 예, 다 큰 거죠. 다 큰 거구나. 근데 요 정도 크기인데 저 양들을 이렇게 몰고. 그게 얘가 사는 동네가 원래 네. 환경이 안 좋은데 그때나 네. 다른 큰 짐승은 없고 그냥 양을 몰고 다니는 게 보더콜리처럼 싸워야 되는 개가 안 좋은데 저기도 같은 견종이 그런가요? 같이 생겼네. 아유 잘생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게는 품종이 뭔가요? 네? 뭔가요? 골드 잉글리시 숫독이요. 골드 잉글리시. 아, 그 숫독 같은 종류인가요? 네? 얘들하고도 숫독이던데 여기도? 아, 아니요. 얘는 다른 종류. 몇 살이에요? 예, 오늘 딱 한 살이에요. 한 살이에요? 아, 네. 그럼 어른이 된 건가요? 네? 어른 됐어요? 네, 오늘 생일이에요. 아, 오늘 생일이야?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충북대학교 수의과 대학이 주최하는 반려동물 축제입니다. 정말 많은 그 개들을 데리고 우리 견주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여기 오시면 정말 다양한 우리 개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충북대학교 여기 잔디밭, 개판입니다. 온통, 개들로,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5시까지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은, 충북대학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충북대학교로.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